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는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인구가 증가되는 것, 두 번째는 도로 교통, 사통팔달의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과 그 반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이 개입되는 그런 지역들, 네 번째는 산업단지가 바로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가 건설되는 곳, 다섯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는 거의 성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네 번째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그 중에서도 정부의 대기업이 들어서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주변 지역에다 투자를 하라는 그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보면은 원산면이라고 있습니다.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모연 IC를 거쳐서 원삼 IC가 확정 발표됐는데 바로 그 인근에 136만 평에 개발되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예상으로 언론에서 그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또는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의 짐작, 저의 여지껏 부동산을 분석한 그런 결과로서는 틀림없이 그곳에 들어설 예상이라고 저는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 원산면 이 첨단 산업단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136만 평은 바로 수용이 되는 지역이죠. 이 수용되는 외지역,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두면서 우리가 돈을 벌 것이냐. 자, 요 내용을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삼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은요. 이 삼성은요,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얼마 전에 기흥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동탄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천안 아산. 최근에는 2019년도에는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120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 평택 공장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덕 신도시 일대가 아주 투자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삼성이 하나 두루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실인 것은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삼성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전자 120만 평보다도 더 크게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바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136만 평이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요, 집가 상승 3단계설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 3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승의 원칙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136만 평이 개발된다 이런 것을 확정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아마 금년 저의 짐작으로는 한 4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발표될 때 한번 가격이 엄청 뛰어오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136만 평의 원산면 그 독성리 일대 개발이 진행 중일 때에 그때 두 번째 가격이 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완성이 되면은 완성됨과 동시에 가격이 다시 한번 그 3단계로 뛰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 3단계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지금 136만 평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 벌써 부동산 전문가보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도 되기 전에 벌써 이것을 그 부동산의 토지라든지 그런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계획관리라든지 또는 도로 인근 지역에 바로 개발이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발표가 됨과 동시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새해 벽대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행정구역에 있는 원산면 일대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혹시 시청한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와 함께 과학적으로 또는 최고의 그 돈을 벌 수 있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저와 같이 함께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 원산면 그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주시면은요,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투자의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황금돼지 때에 돈을 벌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저와 같이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